오빠, 오늘 오빠가 선물해준 귀걸이 있다. 행운의 귀걸이. 아, 완전 떨리는데 잘하고 올게. 화이팅! 박성경 씨. 네. 5분? 같이 들어간 사람 많았나? 혼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차차 보겠다고 하는데. 설마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 오빠? 에이, 그럴 리가. 그렇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 잘 됐기다. 그래도 이렇게 한잔하니까 좋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여보세요? 네. 정말이요? 진짜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요? 네.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가겠습니다. 네. 네. 오빠! 됐나? 된 거가? 축하한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신어라. 뭔데? 출근 선물. 신발도 다 평가다, 평가. 보는 눈들이 좀 많나. 와, 우리 엄마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대? 엄마, 신발까지 사놓고 또 괜한 걱정이제? 딸내미 아직 출근도 안 했네요. 엄마는 여태까지 공부만 하던 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한다니까 걱정이 돼서. 걱정하지를 마세요. 내가 누군데? 조성자 딸 박성경 아니가. 잘할 수 있다. 잘할 거다. 알지. 아는데. 요즘 스펙 짱짱해도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근데 취업한 게 어디고? 오빠한테 눈치도 덜 보이고 잘 됐지. 하여튼 밉보이지 않게 잘해라. 알았지? 엄마, 나는 이러다 지각하겠다. 첫날이라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 갔다 올게요. 그래. 너무 보고 싶다, 성규가.
조합 보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아,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 죽으려거든 강이나 지하철역으로 갈 것이지. 재수 없게 왜 회사에서 죽고 지랄이냐고. 손님 떨어지게. 아, 그러니까요. 잠잠할 때까지 신경 좀 쓰라. 최대한 보도 안 나가게 하고. 아, 기자들이 냄새 맡고 들어붙을 수도 있으니까 보안 요원 배치해라. 아, 예. 그리고 지금 법무팀은 뭐하노? 이런 것도 다 기록하시나 보죠? 네. 이건 입사 직원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박성경 씨 남자친구 말로는 박성경 씨가 개인적인 일로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자살할 만큼 가정이 힘든 것도 아니었고 내년에는 결혼도 할 예정이었다던데. 그랬어요. 거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자살한 걸 마치 저희 회사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신 건 아니죠? 강주태입니다. 아, 이런 것도 분위기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두 번씩이나 죽이냐고! 아, 소리 좀 낮추시지요. 성경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당신들 성경이 죽여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죽였다는 증거 있습니까? 당신들 내가 소송할 거다. 성경이 죽음 헛되게 한 죄가 톡톡히 치르게 할 거라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요. 아니, 바라게봤자 당신만 힘들다니까. 아,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도 안 한 게 그나마 가진 거 안 잃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박성경 씨 어머니도 딸 덕 좀 봐야죠. 평생 덩어리 휘어가며 이래도 몸만 죽을 도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그냥 박성경은 개인적인 일로 죽었다. 우리 백화점이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마셨노? 죄송합니다 어머님. 성경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성경이 방에 잠깐만 있다 갈게요. 그래라. 회사 생활이 어땠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보영 씨 때문에 이 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영 씨가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저 이제 겨우 팀장 눈에 들었는데 이번 일로 또다시 팀장님 눈밖에 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성경이 죽은 일은 억울하고 안 됐지만 그냥 이쯤에서 덮으세요. 어차피 싸워봐야 못 이겨요. 언론사랑 접촉한 사람. 두 명뿐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른다고, 저희는 모른다고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성경 씨 일로 언론사랑 접촉할 시
이 바닥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명심하시고 입단속 철저하게 하십시오. 입에 지파를 쫙 채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백화점도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쪽도 하루아침에 그냥 날벼락 맞았죠. 다른 매장이랑 비교하거나 실적을 독려한 정황은 보이는데 뭐 몇몇 직원들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압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고요? 형사님, 그 사람들 잘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이처럼 될 수도 있다고요. 경제적 압박에 결혼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백화점 잘못으로 몰기에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 그만둔 저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인간들 이야기 들어줄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성경이 억울해서 아직도 못 떠나고 있을 건데 성경이한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에 일하고 있었으면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마당이라는 심정으로 뵙자고 했으니까 너무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둘이 결혼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기, 가 혹시 약 먹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약인지는 아시고 해? 아이고, 하루 왼종일 서갖고 있으니까 다리가 안 아프고 먹이겠나? 네, 그거 심하면 피부까지 썩는다 카더라. 빨리 병원 가봐라. 안 돼요. 갈 시간도 없고 월타내면 팀장이 또 뭐라고 할 텐데. 에휴, 좀만 있어봐래. 네, 다리 남기도 전에 속병까지 난다. 에휴, 직업병이 제일 무섭다 카더라. 나는 자다가도 잠꼬대로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런다 카더라. 야, 최근 들어 고객의 클레임이 많아져서 오늘은 지난달 실적 미달자 포함 교육을 진행합니다. 고객님은 누구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이다. 고객의 지갑을 열게끔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고객용 시설 이용 금지, 직원들 간의 잡담 금지, 앉아있기 금지, 그리고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눈맞춤이나 지나치게 정중한 손목이 금지입니다. 물론 사물의 존칭을 쓰는
세일이십니다도 피해야 되겠죠. 네. 자. 자, 한 잔씩들 자 받으시고 자 쭉 또. 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자, 건배! 건배!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회식하는 데가 좋은 겁니다. 딴 데는 이런 게 어딨어. 사장 말만 말이고 직원들 말은 잘근잘근 껌씹듯이 씹어버린다니까. 오늘은 내가 3차까지 풀코스로 쫙 준비해놨으니까 즐겁게 즐기시고. 물론 4차도 원한다면이야 내가 4차 피곤해 죽겠는데 4차는 무슨 4차고. 다들 오케이? 아, 네. 맞아. 팀장님 오랜만에 팀장님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노래? 그러지 마. 그래. 박성경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에? 에이, 이렇게 정신줄 놓으면 어떡해. 성경 씨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일해서 빚은 언제 갚고 또 엄마 약값은 언제 벌 건데? 그러게 적당히 즐겼어야지 누가 정신줄 놓으래? 얼굴 꼴 하고는 손님이 이렇게 와서 물건 사고 싶겠냐고? 하는 짓이나 생김새나 영 싸구려야. 야, 박성경. 아, 네. 팀장이 니 좀 보잔다. 저를요? 니는 이제 찍혔다. 왜요? 아이고, 뭐 쫄기는 농담이다, 농담. 언니! 야, 네 저게 뭔 줄 아나? CCTV잖아요. 아이고, 그거야 당연하지. 저게 왜 있는지 아냐고.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매일 감시받고
웃다가 멍든다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을 외쳐도 늘 평가에 징계, 툭하면 강제해고. 고객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굴복해야 되고, 백화점에겐 매출 압박받는 만년 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역시 판매 여왕이야. 보영 씨 아니었으면 오늘 목표액의 절반도 못할 뻔했는데. 역시. 박성경 씨랑 김문희 씨 오늘 얼마나 올렸어요? 박성경 씨, 백화점에 왜 창문이 없고 거울이 많은지 내가 이야기했죠. 백화점은 철저하게 매출을 위해서 꾸며진 공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김문희 씨는 본사에서 일을 받은 상품 재고도 아직 못 없앴다면서요. 분발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세요. 행동으로. 성경 씨, 내일은 얼마나 올릴 거예요? 당신 하는 일이 뭔데? 판매원이면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놀러 왔어요 여기? 아닙니다. 봉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우리가 불쌍한 이웃도 없는 자선단체는 아니잖아. 잘 어울리네. 성경 씨 봉급을 하나 샀다 생각해요. 아우, 진짜 쏘깃한데 쏘깃한. 아니 손님한테 똑같은 시기 수십 번 채워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아, 결국 우리 보고 사라고? 아, 그럼 어떡해요. 지가 못 팔아서 그렇게 된 건데 표할 수 있나? 그나저나 성경이 저 할부금 갚으려면 꽤나 고생하겠다. 왜? 소화 안 되나? 아니, 그냥 좀 답답해서. 늦겠다. 얼른 먹고 가라. 엄마, 내 일 좀 잠시만 쉴까? 왜 갑자기? 아니,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도 걱정했잖아.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돈 잘 벌잖아. 안 잘리고 다니면 됐지.
그러고 세상에 자기한테 딱 맞는 일이 어딨노?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그건 그런데. 응? 동석이 왔나 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노? 무슨 걱정 있나? 어? 아니. 엄마한테 성경이 일 잘하고 있다니까 엄마가 곧 만나자고 하시더라. 어, 찾아봐야지. 오늘 몇 시 마시노? 글쎄, 오늘 교육 있을 수도 있어서. 안 내리나? 어? 성경 씨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고? 우리 일은 애 가지면 못하는 거 알지? 몸 관리 잘해라.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 착용 흔적이 있어가지고 교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디? 어디? 여기 때도 많이 탔고 이쪽에 보시면 회진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내로 가져오라. 뭐긴 뭐야? 미친 애한테 물은 거지. 하냐고. 저게 원칙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칙? 원칙? 아이고 원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안 바꿔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에 방해가 돼서요. 방해? 방해? 왜? 난 손님도 아닌가 보지. 인연들이 어디서 사람을 가리고 지랄이야. 꼴랑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제. 저기요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억지? 야! 언니야 참아라. 참으린 자 세시면 살인도 면 한다잖아. 나 봐라. 어 팀장님 여자가 쓴 말도 세요. 난리 났어요 지금. 찢어진 입이라고 나불나불. 니 네, 오늘 옷 한번 벗어보고 싶나? 어! 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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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 찾아오세요! 어디서 왜 이리 와요? 손님! 여기서 니가 뭐하라고 이 이곳이! 당장 그만해! 끄지 마! 당장 그만해! 그러게 조금만 참지. 어디 이런 걸 한두 번 보나. 언니도 일하려면 그 성질 좀 죽여야겠다. 언니 5분 만에 입사하고 결국엔 5분 만에 쫓겨나네. 이 바닥이 원래 다 이런 기다. 더럽고 진사해도 잘 견디래. 그러고
미안하다. 어휴, 이 불같은 승질 때문에 니만 오늘도 교육이네. 늘 고객의 눈으로 알았지? 야, 팀장 아이가 빨리 받아라. 이게 뭡니까? 사직서요.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요. 저랑 일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폐만 끼쳐서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관두겠다는 사람 굳이 잡고 있을 이유 있나?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성경 씨 같이 나이께 빠진 사람 어디 받아줄 데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면 딴 데 가서도 일 못해. 기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나가보세요. 그래, 앞으로 뭐 어쩔 건데. 지금 내 꼴 보이지? 백화점 그만둔 뒤로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손이 발발발 떨린다. 돈벌이 하러 댕길 땐 그래도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사고 우리 아들 학원비도 팍팍 보태쓰고 했는데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제대로 못 쓴대. 그 뿌이가 우리 남편. 내가 일하러 댕길 땐 그래도 얼굴 관리, 몸매 관리 다 하니까 그나마 사람으로 봐주더마. 야, 인자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 야. 언니. 일할 땐 진짜 더럽고 치사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나이에 그만한 일 없다는 거. 아휴, 내 나이에 설거지 아니면 할 게 있나. 야, 하루 종일 물에 손 담그는 것보다 해 낫지. 응? 얼른 물아. 성경아, 어머니 진료 이제 막 끝났다. 많이 바쁘지?
뭐 그렇지. 의사쌤이 검사는 내일 모레 하자네. 어머니, 니한테 부담된다고 한사코 검사 안 하시겠다는 거 우겨서 겨우 접수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응,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다 오빠. 그리고 매번 미안하다. 성경 씨, 그만둔 거 아니었나? 가을 세일 성적이 하반기 매출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렇게 넋놓고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 마케팅팀이 뼈빠지게 고생하면 뭐해? 매장 관리, 직원 관리가 개판인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매출 퍽이나 오르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휴.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순상 맞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메이크업 두발, 인사 자세, 고객의 요구 파악, 우리 90개에 이르는 문항에서 반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품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었고, 특히 손님을 맞을 때 초점 없이 무표정으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무표정으로? 네, 인사 자세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딱 이 한마디였어요. 기대는 못 미치지만 작년보다 올라서 주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 아, 성경 씨 뻔뻔하네. 이거 받으려고? 쫄기는 그런 몇 장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좀 더 분발하시고. 성경 씨, 정리하고 내 좀 봅시다. 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두 마디 이상 하라 그랬는데 내 말이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조금 더 밝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렇게 하라고. 다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조금 더 크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 이렇게 뻣뻣해서 해본 동물은 원숭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이 엉덩이는 뒤로 조금 더 빼고. 다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 손님한테 재롱을 떨 줄 알아야 예쁨을 받는 겁니다. 성희 씨 내일 모레까지 경기서 써서 내세요. 내 말이 안 들립니까? 경위서 써서 내라고.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당신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다. 아이고 무서워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더만 딱 그 짝이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손님들 비위 다 맞춰가면서 당신 시키는 거 다 했잖아. 근데 왜 사람 맨날 개 취급하고 못 살게 구냐고. 성경 씨 매장 당하고 싶은가 보지. 뭘 잘했다고 대드는데. 어? 더럽고 치사하면 관두라고. 관두면 되는데 왜 악을 쓰고 붙이는 건데. 그 머리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관둘 배짱도 없는 게. 돈이 그렇게 궁하면은 네 죽어 네 목숨 값으로 너금만 주고 가든지. 살아서 버는 것보다 죽어서 버는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말이야. 그동안 맨날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더니. 박성경 이제 괜찮아. 누군가 그랬습니다. 갑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강자.
을은 칼날을 쥔 약자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칼날을 쥔 보잘것없는 약자입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견뎌야만 하는 약자입니다. 내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죽도록 살고 싶었다.